421번부터 시작합니다. 예술 세상의 빈칸입니다. 동의어 나왔습니다. 명백한 신성 불가침.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 훼손되었습니다. 왜 훼손되었냐면, 밝혔는데 수상한 아트 트랜스액션이 발각이 된 거죠. 그러면 신성 불가침에 동의어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신성 불가침에 동의어가 되면 되겠구나. 되시죠? 오케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서 422번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에디토리얼은요, 댓을 주장했고, 댓을 주장하는 거야. 이거 됐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단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장관, 지방 행정의 장의 후보자가 뭐가 부족한가 봤더니 세속적인 지혜가 부족하더라. 여러분들, 세속적인 지혜가 부족한 건 아마도 뭔가 순진하구나,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죠. 넘어서 423번 가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 놀리고 저는 노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됐죠? 열렬하게 그녀의 띠리릭을 구했지만, 나 듣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충고, 그 조언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충고, 조언에 동요를 고르세요. 됐죠? 그래서 충고, 조언에 동요를 고르세요. 됐죠? 424번 가겠습니다.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게에 가만 봤더니 이미 넓고 이미 충성된 고객층들이 이미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넓히려고 노력을 했을까? 가만 보니까요, 프로모션 세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 판촉 행사를 통해서 고객의 규모를 높이겠구나. 고객에 준하는 단어를 고르세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서 425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가 뭔가를 예측합니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가 됐죠? 오케이. 보니까 인구의 성장이 식량 생산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이런 분사구문은 매년 나옵니다. 매년. 가만 보니까 대중, 대량의 기근,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을 만들어놨대. 그러면 인구 증가가 식량 생산보다 더 많았던 거구나, 더 컸구나, 초월했구나, 넘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 426번 가겠습니다. 비록 뭐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얘 개선 좀 해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에게 뭐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형광펜 좀 쳐야 되겠네요.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야걔 끝이 안 좋다라는 소리는 뭔가 부정적이어야만 해. 이런 건데, 잠깐만요. 여기 죄다 플러스를, 이거 안 돼요. 플러스라서. 이거 플러스라서 안 돼요. 여기도 플러스라서 안 되고, 뭔가 치료되는 것도 플러스라서 안 돼요. 여러분들,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만한 건 C번 정도만 되겠구나. 됐죠? 오케이. 넘어서 427번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가볼게요. 이 루이스 암스트롱이 있잖아. 뭘로 유명한가 봤더니 즉흥 연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라는 equally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renowned, 해당되는, 저명하다, 유명하다, 이게 동요가 될 만한 게 정답 들어가시면 되겠구나. 넘어와서 428번 가겠습니다. 문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while이라는 역접의 연결어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한때는 뭐뭐했다라는 이 단어를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되시죠? 얘네가 한때는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했나 봐. 쉽게 말해서 더 높은 곳이었나 보죠.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제는요, 훨씬 더 높은 새로운 빌딩들이 오래된 랜드마크보다 더 높은 거구나.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한때 여기가 제일 높았고 스카이라인을 지배했구나,
지배했구나 정도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새로운 빌딩들이 얘네들을 지배했구나. 여러분들 이 단어 세트를 좀 기억해 주실래요? 이 단어 세트, overshadow라든지 dominate, do work, 이런 애들이 뒤에 있는 애들을 지배하다, 뒤에 있는 애들을 이겨버리다, 이런 동의어예요. 얘와 얘와 얘와. 그래서 단어가 엄청 중요해서 별표를 드립니다. 이 overshadow와 dominate와 dwarf의 동의어, 단어의 동의어 때문에 별표를 드립니다. 넘어와서 429번 가겠습니다. 최근에 일곱 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뭐를 양산해냈나 봤더니 많은 신문 기사를 만들어냈구나. 많은 신문 기사를 만들어냈대요.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 신문 기사들은 뭐를 보여주나 봤더니 설명을 보여주고 있구나. 요가 됐죠? 의료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설명을 보여주고 있나 보죠? 요가 됐죠? 근데 얘네들 있잖아요. 맨 처음에는 어땠냐면, 형광펜 좀 칠게요. 맨 처음에는 heartwarming story였나 보네. 여기까 됐죠? heartwarming story라면 초반에는 일곱 쌍둥이에 대해서 플러스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은 뭔가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뭔가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됐죠? 뭔가 상반되는 것. 여러분들 처음에는 좋았고 지금은 뭔가 안 좋은 개념인 거야. 요가 됐죠?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되고 있는 이런 개념이 뒤에 나와야 될 것 같고, 여기는 뭔가 좋지 않음을 상징하는 단어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좋지 않은 단어가 되려면 우리를 뭔가 낙담시키는 거라든지 혹은 정신 탁 촉발을 차리게끔 충격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문제가 되는 설명이 heartwarming story를 점점점 줄입니다, 최소화시킵니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을 counterbalancing, 여러분들 이게 상쇄하다라는 단어거든요. 편입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별표 좀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쇄하다가 나오는데는 counterbalancing에 나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을 해서 이 효과를 0으로 만들 때 쓰는 표현이에요. 효과 됐죠? 편입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일곱 쌍둥이의 출산은 지금 뉴스페이퍼가 충격적인 소식, 메디컬 문제가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를 상쇄해 주겠냐면 이전에는 마음 따뜻한 기사만 나왔거든. 여기까지 됐죠? 이전에는 마음 따뜻한 기사만 나왔는데 이제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구나. 그러면 뭔가 상쇄되는 결과가 나왔구나. 합산이 0이 되는 결과가 나왔구나 정도로 반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 꼭 좀 기억하세요. 상쇄하다, 우리 upset이라는 단어로도 출제가 되니까 이런 단어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 430번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성은 형광펜 좀 잠깐만 칠게요. 분명히 so open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so open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화합이 힘들구나. 이러한 오픈과 화합이니까 이런 반대되는 게 화합되기가 힘들구나. 잠깐만요. 유권자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이러한 오픈이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인적 성향으로 원래 not open인 거거든. 뭔가 닫힌 거라든지 갇힌 거라든지 옹졸한 거라든지 닫힌 건데 지금은 이런 열림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 여가 됐죠? 이 여자는요 유권자들에게 열려 있지만 이러한 오픈된 성향은 그녀의 인색하고 옹졸한 개인적 성향과는 화합되기는 힘들다. 화합되기 힘들다 해서 우리는 아하, 뭔가
역접의 개념이 정답이 될 수 있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뭐가 됐죠? 여기까지 430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431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